안녕하세요. 길코치입니다. 지난 7월 30일, 알렉스 페레이라와 얀 블라코비치가 맞붙었는데요. 페레이라는 이 경기에서 카프킥 단 8대에 블라코비치의 전경골근을 붙게 만들고 총 18대를 때리면서 블라코비치의 경기력에 확실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은 알렉스 페레이라의 카프킥을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페레이라의 카프킥이 강한 이유. 페레이라는 카프킥을 맞추는 것에 집중할 뿐 그리 강하게 차지 않습니다. 카프킥 장인 게이츠와 비교하면 그리 세게 차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도 페레이라는 카프킥으로 명백하게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고 있었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카프킥의 타점과 체급에 있습니다. 카프킥은 전경골근을 포함한 정강이 앞쪽 근육을 타격하는 기술입니다. 허벅지에 비해 굉장히 얇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얇은 만큼 데미지도 쉽게 줄수 있죠. 세게 차지 않고 그냥 맞추기만 해도 상대는 데미지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게다가 페레이라는 미들급, 아니 라이트 헤비급에서조차도 커보일 만큼 빅 유닛입니다. 이런 거구의 타격 스페셜리스트가 카프킥을 맞추기만 하더라도 상대가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게다가 강하게 차지 않는 것은 부상 방지 효과까지 있습니다. 특히 카프킥은 강하게 차면 심각한 정강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레이라는 카프킥을 굳이 세게 차지 않고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혹시 모를 부상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경기의 흐름을 가져옵니다. 카프킥을 차는 자세. 페레이라가 카프킥을 차는 자세를 보면 어디가 좀 이상합니다. 포이리에의 카프킥과 비교하면 더욱 어정쩡해 보이죠. 이유는 스탠스에 있습니다. 포이리에는 비교적 넓은 스탠스에서 카프킥을 시작하기 때문에 앞발을 돌려주면서 회전시켜주며 길고 강하게 마치 로우킥처럼 카프킥을 차줍니다. 그러다 보니 빗나가면 이렇게 크게 빗나가고요. 반면 페레이라는 킥복싱처럼 거의 서 있다시피 하여 스탠스가 좁고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프킥을 찰때 로우킥처럼 회전을 주는 것보다 그냥 차올리는 편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죠. 디딤발을 아주 살짝만 틀어주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며 뒷중심을 주는 동시에 스탠스를 낮추고 최소한의 회전으로 빠르게 맞추기만 합니다. 그래서 타격하는 부위는 정강이보다는 주로 복사뼈를 포함한 중간 설상골과 내측 설상골로 타격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페레이라만의 독특한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면 부상 위험도 낮고 착실히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빠르게 맞추고 다시 공격 자세로 돌아오다 보니 카프킥 후 방어나 공격 연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고요. 위기감을 느낀 상대가 카프킥을 맞으면서도 무리하게 들어오거나 다리 데미지로 멈칫할 때 불합리한 왼손 훅으로 보내는 것이 대표적인 필승 패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전 적용. 그럼 우리도 페레이라처럼 카프킥을 찰수 있을까요? 한번 실전에 적용해 봅시다. 확실히 페레이라처럼 맞추는 것에 집중하고 뒷중심을 주면서 스탠스를 낮추어 차니까 훨씬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것 같네요. 굳이 정강이로 강하게 차기 위해 몸을 돌리지 않아도 되고 회수도 빨라서 후속타나 방어도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때? 좀 전반적인 소감? 약간 궤적도 일반 카프킥이랑 다르게 아예 보이죠? 심각한 찬 상태로 맞았는데 비슷한 그래? 데미지도 일반 카프킥보다 훨씬 더센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맞았음에도 다리에 데미지가 확실하게 온다고 하네요. 다만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엔 아직 많이 어려운 킥입니다. 세미 프로 내지는 프로 선수 레벨에서 잘 적용하면 많이 쓰일 것 같네요. 앞으로 국내 프로 씬에서도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페레이라의 카프킥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길코치 인스트럭터 K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